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창세기 3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대신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3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 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정에게 맡기고 여정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 나아가되 몸을 일곱 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세대를 잇는 믿음의 여정 시리즈 오랜만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아홉 번째입니다. 잊게 하셔서 잊게 하시는 은혜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야곱의 이 믿음의 여정도 점점 클라이맥스에 다가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야곱을 좀 더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야곱이 고향을 떠나야 했고 베델을 지나서 바딴 아람에서 20년의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그 야곱 안에 있는 육신의 본성을 다루시고자 정결케 하시고자 이 모든 상황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지만 그 시작은 바로 야곱이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를 속이고 그 축복을 탈취하여 가로채서 바로 범죄자가 되었기 때문에 도망자 신세가 된 것입니다. 그는 죄인이었고 또한 방랑자로 삶을 살게 된 것이죠. 만일 여러분이 에서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일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속이고 어마어마한 재산을 빼돌린 자를 여러분 만났다면 또 그 사람을 여러분들 용서할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어떤 분들은 그러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택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 아닙니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또한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한 대로 그런 일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모두 맞는 말입니다. 정말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굉장히 우습게 여겼고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물론 갈망은 있었지만 야곱만큼 있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읽어보면 이러한 에서의 태도를 망명되다, 말이 좀 어렵기 때문에 새 번역은 세속적이다 혹은 다른 번역에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여겼다 뭐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성경은 분명 이러한 에서의 태도를 좋게 평가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에서에게도 분명히 잘못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아버지와 형을 속여서 그 복을 얻으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있다고 해서 정말 지난번에 살펴보았지만 예전부터 살펴보았지만 오스카 남우주연상도 울고 올 만큼 아주 그냥 그 연기를 기가 막히게 해가지고 형과 아버지를 속인 그 야곱의 사기 행각이 정당화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야곱은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실 것임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신이
자신의 때에 자신의 방법으로 그것을 갈취하려 했던 것이죠. 그 결과가 무엇인가? 영적인 과속을 범한 결과가 무엇인가? 바로 첫 번째 깨어진 관계입니다. 바로 형과의 원수를 맺게 된 것이죠. 에서는 분노했고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일 것이다 복수를 다짐합니다. 또한 두 번째 고향을 떠나야 했고 부모님을 떠나야 했습니다. 다시는 어머니를 볼 수 없는 그런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고향을 떠나서 루스라고 하는 곳을 지나서 이제 바단 아람으로 도망을 가게 되어서 바로 그 하란 그곳에서 삼촌과 지내게 되죠. 그 20년의 세월 라반이라고 하는 사기꾼 중에 사기꾼을 만나서 아주 혹독한 어려운 시기를 겪게 됩니다. 바로 사람 채찍을 통해서 그는 단련, 연단을 받게 되죠. 하나님이 굉장히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야곱을 다루시는 거예요. 창세기 31장 40절에 보면 그가 어떻게 지내는지 이렇게 묘사하죠.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20년을 이렇게 보낸 거예요. 어쩌면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또 온라인으로 오신 분 중에 이와 같이 야곱과 같은 험난한 세월을 보내고 계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이 모든 환경은 하나님께서 정말 호두껍질 같은 아주 단단한 야곱의 이 자아를 깨뜨리기 위한 하나님께서 세팅하신 하나의 환경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야곱은 놀랍게도 이 시기를 회상을 하면서 20년 지난 다음에 회상을 하면서 고백하기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굉장히 단단했던 야곱의 자아의 껍질이 깨어지기 시작하고 그의 마음이 부들부들해지기 시작합니다. 그의 입술의 주어가 이제는 내가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런 말을 계속 하게 됩니다. 엄청난 변화예요. 인생의 주어가 바뀐 것이죠. 우리의 영혼이 무엇으로 성장을 할까요? 우리의 개인의 경건 훈련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며 그 응답을 받고 이런 관계들이 굉장히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있는데 바로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환경이 있습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환경 속으로 하나님 우리를 몰고 가시고 우리가 원치 않는 곳으로 몰고 가셔서 거기에서 우리를 다루신다는 거예요. 사람, 내가 정말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 나를 정말 힘들게 하는 사람, 그리고 내가 선택할 수 없는 어떤 역경 속에서 하나님은 나의 아주 이 고집스러운 자아를 하나씩 하나씩 깨뜨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환경에 계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러한 환경에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변화시키기 위하여서 그 환경 속으로 몰고 가셨음을 여러분은 아셔야 됩니다. 모세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보냈습니다. 다윗은 왜 보냈을까요? 골리앗을 이긴 다음에 내가 좀 뭔가 되나 보다. 그의 마음에 숨겨진 무엇인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광야로 보내셨어요. 13년의 세월을 그곳에서 보내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은 그런 환경을 보내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어쨌든 이렇게 야곱의 인생의 주어는 이런 환경 속에서 다듬어지면서 하나님으로 바뀌어가고 하나님은 그의 삶에 복을 부어주시기 시작합니다. 일단은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복이 좀 이렇게 물질적인 번영으로 번성으로 표현이 되거든요. 그의 재산이 늘어나기 시작해요. 양떼들이 많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너무나 많이 늘어나서 이 삼촌 라반과는 비교할 수 없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양떼가 너무 늘어나니까 이 라반의 아들들이 보기에 야 이거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양떼를 훔쳐다가 옮기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너무나 눈에 띄게 야곱의 재산이 늘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라반의 안색이 변했다라고 여러분 기억나시죠? 야곱이 훔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셔서 그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이런 고백을 했었습니다. 창세기 31장이죠. 7절에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였어요. 라반은 속였습니다. 정말 불의한 상황 속에 계속 처해 있었지만 10번이나 품삯을 바꾸는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은 건 아닌데 기준을 바꿀 때마다 그 기준에 맞추어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셨거든요. 그래서 마치 빼앗아 준 것처럼 내게 주셨느냐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끼를 낳을 때 점 있는 양이 나올지 얼룩무늬가 나올지 어떻게 합니까? 야, 점 있는 것은 너가 가져. 그러면 점 있는 건 나오는 것이고 얼룩무늬 너가 가져. 그러면 얼룩무늬만 나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같이 내게 하셨느니라. 이 은혜가 여러분들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야곱이 완전히 바뀌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좀 더 살펴보겠지만 야곱이 분명히 바뀌었는데 여전히 그의 몸에는 남아있는 이 세속성과 육신의 어떤 본성이 남아있어요. 여전히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분명 야곱은 고향을 떠날 때와 바닷 아람을 지난 다음에 이 야곱의 모습은 다른 모습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제 라반을 떠나게 되죠. 여기까지가 31장의 이야기입니다. 자,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의 재산은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습니다. 결혼도 했습니다. 자녀들도 많이 낳았습니다. 재정적으로 자립하는 정도가 아니라 부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가 되면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편을 들어주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름대로 지난 20년간 받던 아람에서 야곱이 죄값을 치르게 하셨다. 그러므로 굳이 야곱은 에서와 만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야곱의 삶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만 보면 더 이상 해결할 문제는 이제 없는 것 같아요. 굳이 어렵게 에서와의 그 껄끄러운 관계를 풀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야곱아 네가 오라라고 편들어 주신 것 같은데 왜 어렵게 그 깨어진 관계를 풀기 위해서 찾아가겠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이 야곱의 입장이라면 에서와의 관계를 풀기 위해 가시겠습니까? 나를 죽일지도 모르는, 아직도 나를 미워하고 죽일지도 모르는 그 에서를 찾아가겠습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깨어진 관계를 위해서 먼저 찾아가는 분이십니까?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먼저 찾아가는 분이십니까? 혹은 누군가가 나에게 해를 가해서 그를 용서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분이십니까? 그러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아실 거예요. 살면서 어려운 게, 일을 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뭐 그것도 어렵죠. 근데 관계 문제만큼 어려운 게 없습니다. 관계가 틀어지고 깨어지면 그것만큼 사람을 힘들게 만드는 것이 없어요. 그러므로 관계를 회복한다는 것은 참으로 고통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요, 굳이 에서를 찾아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32장 3절에 보면 야곱이 먼저 형 에서에게 사람들을 보내죠.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먼저 연락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이 암시하고 있는 걸 뭐냐면 야곱은 형이 어디 살고 있는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원래 그의 고향은 부엘세바입니다. 이삭이 살고 있었던 거, 형도 거기 있었습니다. 근데 부엘세바로 보내지 않아요. 세일 땅 에돔 그 근처에 있는 바로 그 들에 있는 곳으로 보낸다는 얘기는 야곱은 거기 가진 않았지만 형이 어디에 이동해서 사는지를 누군가를 시켜서 계속 알아보고 있었다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죠. 무려 20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형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는 알고 있을 정도로, 지금 뭐 그 당시에 뭐 인터넷이 있었습니까? 뭐 네트워크가 하나도 없는 상황 속에서 그를 파악했다는 것은 야곱은 늘 형에 대한 마음을 품고, 그것이 두려워서인지 아니면 정말 화해를 하려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형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야곱은 굉장히 치밀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준비가 철저한 사람이에요. 아버지와 형을 속일 때도 그랬고 나밤 밑에서 일할 때도 그랬고 형을 찾아갈 때도 굉장히 치밀하게 준비해서 갑니다. 자, 형 에서를 만나러 가는데 이 야곱은 변화가 되었죠. 그런데 이 변화가 되어서 형을 찾아가는 건 맞지만 원래
이 야곱이 에서를 찾아가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아이디어였지 완전히 야곱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 31장 3절에 나오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누구요? 너의 친족에게로. 에서를 만나야 된다. 에서를 피해서는 안 된다. 이들을 갈라진 채로 끊어진 채로 있어서는 안 된다. 너의 친족에게로 돌아가라, 만나라고 하시는 것이죠. 분명 원수된 이 형 에서의 관계를 모른 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끊어진 관계를 이으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이거는 이 화해는 옵션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어야 할 관계는 무엇입니까? 그 누가 여러분과 지금 끊어진 관계 속에 있습니까? 야곱은 고향에 돌아가기로 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더더욱 야곱이 미련을 갖고 혹은 어떤 두려워할까 봐 가지 않을까 봐 아예 말씀으로 가라고 말씀을 해서 순정하는 마음에 사자들을 보내서 전갈을 보냅니다. 그런데 형이 400명의 군사와 장정을 데리고 온다는 소식을 듣고 굉장히 두려워해요. 그래서 그 야복강가에서 웬 어떤 사람이 씨름을 걸어오죠. 지난번에 했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를 붙잡고 나를 축복해 달라고 죽을 것만 같습니다. 그 두려움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허벅지 관절을 치시고 하나님도 이기려 했고 사람도 이기며 살아왔던 그를 변화시키셔서 이스라엘로 바꾸십니다. 이스라엘의 뜻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이름으로 그를 바꾸시죠. 그리고 그렇게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았던 그 야곱의 죄를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죄를 용서하셨다는 증거가 무엇이냐면 그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도 죽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30절이죠.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하나님을 만났는데 죄에 있는 하나님을 만났는데 죽지 않았다. 하나님이 그의 죄를 용서하시고 사하시고 잊으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기에 숨겨진 의미가 있어요. 야곱아, 너가 나의 얼굴을 보고도 죽지 않았다.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하였기 때문에, 잊었기 때문에 그런 거야. 마찬가지로 너는 형에게 가라. 너의 형이 너의 얼굴을 보고 너가 그의 형의 얼굴을 보아도 너는 생명이 보존될 거야. 너의 옛 야곱은 이미 죽었다. 너는 이제 새 사람이 되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형을 찾아가서 형의 얼굴을 마주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잊게 하시는 은혜를 주셨고 또한 에서에게도 동생을 향한 그 복수의 마음을 사라지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시고 과거의 일을 잊게 하시는 이 망각의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앞서 나간 죄 또한 하나님을 통제하려고 했던 이 야곱의 죄를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께 이제는 매달리며 이제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라고 매달린 그 야곱에게 에서가 너의 죄를 용서했다 라고 사실은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분께 신심으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나아가는 자를 멸시치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기억도 아니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31장 34절 말씀에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다.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에서 벌어진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잊게 하시는 은혜, 망각의 은혜가 있죠. 골로새서 2장 12절입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와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벌어진 사건이에요.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고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신다고 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수직적인 차원에서 벌어지는 이 망각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분열에서 벌어진 은혜는 수직적인 차원만이 아니고 이제는 수평적인 차원에서 끊어졌던 관계를 이어가게 하시는 은혜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그건 바로 에서의 용서입니다. 자, 여러분, 이 이제 야곱이 에서를 만나러 갑니다. 그리고 오늘 1절에 보면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는 모습을 보게 돼요. 야곱은 여전히 두려운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머리를 쓰냐면 자기가 덜 사랑하는 가족부터 가장 먼저 보내고 가장 귀히 여기는 가족을 가장 뒤에 세우는 아주 편애하는, 이게 아주 야곱의 한계입니다. 이것이. 아니, 그러면 맨 앞에 가는 가족들은 뭐요? 대놓고 아버지가 우리는 사랑하지 않으시나 봐. 가장 먼저 죽어도 되나 봐. 그렇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어쨌든 야곱은 해놓고 가는, 그러니까 여전히 야곱은 이 치밀하게 이 준비하는 이 속성은 바뀌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마음에 여전히 좀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야곱은 바뀌었습니다. 뭐가 바뀌었냐면, 자, 그렇게 쫙 세웠잖아요. 옛날에는 그 뒤에 자기가 숨어 있었어요. 이렇게. 그죠? 기억나시죠? 근데 분열을 경험한 뒤에 여전히 이 순서대로 하는 건 동일하지만 바뀐 게 뭐냐면 자기가 그들의 맨 앞으로 간다는 거에 있습니다. 그 모든 가족의 맨 앞으로 나아간다는 데 있습니다. 그것이 3절이에요. 보십시오.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바뀌었어요. 그전엔 다 가족들을 다 이렇게 그들 다 죽으면 그 다음에 나 살려고 아주 그냥 이랬던 사람인데 이제는 그들 앞으로 나아가서 형에게 일곱 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갑니다. 일곱 번 절을 했다는 표현은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 왕에게 나아갈 때 일곱 번 절을 하는 관습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야곱은 형 에서에게 마치 왕을 대하듯이 그렇게 대한다는 것이죠. 그의 마음이 굉장히 겸손해 있습니다. 누가 보면 형 에서가 뭐 굉장히 몇십 년 많은 그 나이 많은 형처럼 생각하는데 여러분 쌍둥이입니다. 동갑이에요. 동갑 둘이 지금. 그런데 굉장히 겸손한 마음으로 조심스러워하면서 마치 왕을 대하듯이 지금 그렇게 나아가는 그 모습. 좀 과하다 싶지만 그러나 그의 사죄하는 마음. 내가 이렇게 형님께 잘못했습니다. 내가 정말 큰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것을 담아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때 형 에서가 어떻게 반응하냐면 너무나 놀랍게도 4절에 보십시오. 에서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고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너무나 생각하지도 못했던 장면이 벌어지는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을 구약의 탕자 이야기라고 부르고 싶은 충동을 느낍니다. 정말 너무 흡사하지 않습니까? 그 탕자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 유산을 받아가지고 도망갔다가 돌아오는 그 아들을 하루도 빠짐없이 기다리다가 그 아들을 먼 데서 보고 먼저 아버지가 달려가서 아들을 껴안으며 입맞추며 우는, 너무나 똑같죠. 형의 그 복을 가로채서 도망가서 다시 돌아와서 형에게 나오는, 근데 이번에도 에서가 형이 먼저 다가가서 그 동생을 안는, 그리고 펑펑 우는 거예요. 여기서의 만큼은 이 에서는 바로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아까 분이엘에서 하나님의 얼굴이 이 형 에서의 얼굴에 드러나죠. 그래서 이 야곱이 뭐라고 하냐면 형님의 얼굴을 보니 마치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는 바로 우리의 그 어떠한 죄도 다 용서하시고 그리고 기억도 하지 아니하시는 아버지의 풍성한 그 사랑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들은 펑펑 우는데 그 눈물 안에 무엇이 담겨 있었을까요? 지난 20년 동안 보지 못했던, 함께하지 못했던 그 세월도 너무나 아까운 거예요. 우리가 함께 자라며 함께 먹고 함께 자녀들 자라는 것을 봤었어야 했는데 20년을 우리가 허비했구나 라고 하는 그 아쉬움들,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했던 마음들, 또한 동생이 먼 타지에서 역경의 세월들을 보냈을 그 동생에 대한 미안한 마음, 내가 왜 죽이고자 했지? 물론 미웠지만 죽이고자 했던 것은 나에게도 잘못이 있었어. 그런 마음들이 여기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형이 동생아 미안하다,
내가 너를 죽이고자 한 것이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막 동생이, 형 아니에요, 제가 더 잘못했습니다, 제가 속여서 100번 1000번 제가 잘못한 겁니다, 아니다 내 잘못이다 막 이러면서 뭐 유유유 하면서 이러면서 울지 않겠습니까? 말하지 않아도, 자 보십시오, 서로 운이라. 여기 모든 게 담겨 있는 거예요. 이 두 단어, 서로 운이라.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깨어진 관계 속에 있는 분이라면 서로 운이라. 놀라운 이 회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에서가 야곱을 용서하는 것일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 민감한 단어 중에 뭐가 있습니까? 축복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민감한 단어죠. 이 둘 사이에 축복권을, 이제 축복을 빼앗아갔으니까. 이 축복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에서가 그때 생각이 나면서 혹시 다시 분노하진 않을까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저는 그런 궁금함이 들더군요. 그래서 말씀을 연구를 해봤습니다. 10절과 11절에 각각 예물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나와요. 10절과 11절에 예물, 예물. 근데 이 두 단어가 다른 단어로 원어로는 돼 있습니다. 10절은 민하라고 하는 어떤 그 선물이라는 의미로 번역된 보통 단어가 쓰여졌고, 이 11절에 있는 예물은 본래 의미는요, 베라카라고 해서 그야말로 복 혹은 축복, blessing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라카는 바로 야곱이 형의 베라카를 탈취했던 그 베라카를 말하는 거죠. 근데 지금 야곱이 그 단어를 쓰고 있어요. 야, 이게 뭐냐 했더니, 아, 하나님께서 저에게 베라카, 복을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주신 것들입니다 라고 이 베라카 단어를 언급을 했을 때 에서가 어떻게 반응할 거예요? 베라카? 야, 원래 그거 내 거잖아 그거. 이렇게 할 만도 한데 베라카라는 말을 듣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삶에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요. 얼마나 이 복이 많았는지 580마리의 가축들을 끌고 와요. 이거 다 형님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베라카 다 형님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받아주십시오. 자기의 사주의 표현이면서 동시에 하나님께 대한 어떤 형에 대한 그 표현을, 사주의 마음을 담고 있는 것이죠. 엄청난 규모죠. 에서가 마음으로 용서하지 않았다면 아마 막 거기서 싸웠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그것을 받아요. 처음에는 안 받겠다고 하죠. 그러니까 계속 야곱이, 아닙니다 형님 받으셔야 됩니다, 강권하니까 받아요. 여러분, 선물을 드릴 때 누군가가 아 괜찮아요 하면 아 괜찮구나 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강권해서 정말 드릴 거면 강권하셔야 돼요. 야곱이 처음에는 이렇게 했다가 강권하니까 나중에 에서가 그래 너의 마음을 내가 받을게 하고 이제 받으면서 화해가 이제 일어나게 되죠. 저는 궁금한 것이, 도대체 에서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에서가 기억력이 좋지 않아서 잊어버린 걸까? 뭐 그럴 가능성도 있겠지만, 사실은 에서는 죽이려고 했잖아요. 근데 어느 시점에서부터 야곱을 용서한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을까? 먼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에서를 하여금 복수하지 않고 동생을 용서하는 마음을 갖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죠. 그런데 동시에 그것을 잊을 수 있었던 것은 놀랍게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의 핵심입니다. 잊을 수 있었던 것은 놀랍게도 기억에 있습니다. 기억. 에서는 자신의 삶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거를 기억했습니다. 비록 에서가 장자권을 빼앗기고 축복을 동생에게 빼앗겼지만 하나님은 그의 삶에도 번성케 하는 은혜를 주셨어요. 아,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게 아니라 나에게도 은혜를 주시는구나. 어마어마한 재산을 갖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이 에서의 마음과 태도가 부드럽게 되도록 바꾸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에서는 이 야곱이 자신에게 양떼와 같은 이 예물을 그 바치려 할 때 이런 고백을 해요. 처음에 거절할 때 어떤 얘기를 하냐면 9절입니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다. 나 하나님이 복 주셨어. 나도 많아. 이거 안 줘도 괜찮아. 마음이 넉넉한 마음이 있어요, 이 에서에게. 그러니까 에서는 그것을 기억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도 여전히 은혜를 주시는 것을 기억하기 때문에 뭘 할 수 있어요? 용서하고 잊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기억하는 자만이 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 절대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혹시 잊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절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잊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신 거예요. 하나님 베풀어주신 놀라운 그 용서를 여러분이 잊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에서의 마음을 바꿔주신 것이죠. 그래서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 풀리고 또한 하늘에서 풀리면서 동시에 우리의 땅의 관계의 문제도 풀려지게 되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우리의 모든 관계의 문제든 1차적으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그게 먼저 풀어져야 돼요. 그리고 우리 수평적인 관계가 풀어지는 것입니다. 반대로 또한 관계가 묶이게 되면 여러분 기도가 됩니까? 아니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답답할까? 무슨 이렇게 문제가 있는 것일까? 내가 보기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묶여있는 것이 반드시 있으실 겁니다. 주님은 야곱이 그 상태로 너가 고향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에서와의 그 묶인 관계, 끊어진 관계를 잊고 또한 묶인 관계를 풀라라고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야곱의 입장에 있는 분이 계실 거고 에서의 입장에 있는 분이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에서의 입장은 뭡니까? 피해자죠. 자기가 피해자. 누가 나에게 가해를 해서 내가 피해를 봤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용서를 구하기보다는 용서를 받아야 될 입장인데 아니 그 사람이 나에게 용서를 구해야지 내가 어떻게 먼저 다가가냐 이렇게 아마 여기시지는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그것을 잊을 수 있냐라고 혹시 말씀하진 않으십니까? 근데 말씀드린 대로 마음으로 진심으로 용서하고 잊을 수 있는 그 시작은 기억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바로 야곱처럼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았던 반역자인 나를 하나님 그 분열에서 완전히 바꿔주시고 용서하시고 나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주셨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도 보존이 되었고 살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야곱에게 그런 은혜가 있었고 에서에게도 나에게 베풀어진 은혜가 있기 때문에 에서는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동생을 용서해야겠다 이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과 그 기억이 과거만이 아니라 여전히 현재 남아있는 자에게는 용서할 수 있는 그 은혜가 부어지게 됩니다. C.S. 루이스가 쓴 영광의 무게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용서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일상생활에서 아주 줄기차게 내게 가해오는 도발하는 사람들이 있죠. 매번 용서하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질문이 나와요. C.S. 루이스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신의 처지를 기억해야만 가능하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변명의 여지 없는 죄를 용서해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변명의 여지 없는 당신의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내가 어떤 처지에 있었고 내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고 영원한 멸망과 불순종의 아들로서 저주받을 수밖에 없었던 처지에서 나를 건져주신 그 사랑을 기억한다면 나도 당연히 나에게 죄를 지은 자를 용서할 수밖에 없고 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를 기억한 자만이 잊을 수가 있고 용서할 수가 있는 거죠. 반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자는 용서 못합니다. 그 아주 대표적인 이 성경의 예가 어디 나옵니까? 1만 달란트 빚진 종에 대한 얘기죠. 이 사람은 자신에게 해를 끼친 자를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가 있었어요. 안 갚는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갚으라 했더니 못 갚는다 그러니까 이제 감옥에 집어넣어버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바로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아주 이 대가를 치르게 하는 응보적 정의예요. 나에게 해를 끼쳤으니까 너는 대가를 받아서 처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감옥에 넣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재정적인 피해를 끼친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도와달라고 해서 수백 수천만 원을 빌려줬어요. 근데 안 갚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고소할 수 있겠죠? 어떤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참 많죠. 확실한 투자처가 있으니까 돈을 내라 이거죠. 투자하라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확실한 투자처가 되게 확실하지 않습니다. 내일 일도 우리를 모르는데 확실한 투자처가 있다고 하면서 유혹하는 경우가 있어요. 되게 손해를 보게 돼요. 그러니까 투자다 보니까 리스크가 있죠. 그래서 잃어버리면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근데 정말 투자를 했는데 잃어버렸다? 완전 원수지간 되는 겁니다. 이 돈 관계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마찬가지. 돈을 빌려가고서는 갚지 않으니까 이 감옥에 넣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감옥에 넣은 이 사람, 피해자죠.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재산을 피해를 입혔다. 근데 이 사람이 입고 있는 게 뭡니까? 망각. 내가 어떠한 용서를 받았고 탕감을 받았는지를 망각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빚을 탕감받았습니까? 1만 달란트라고 하는데, 여러분 1만 달란트가 뭐 학자마다 견해가 좀 달라요. 한 달란트가 노동자 한 15년 월급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뭐 대략 한 2억 원 정도 되는데 그게 한 달란트고요. 곱하기 만을 해보십시오. 2조 이상 되지 않겠습니까? 별로 안 놀라신가 보니까 그 정도는 다 통장에 2조 정도는 다 그냥 아예 뭐 그 정도 그냥 갚지 뭐 거의 그 수준이신데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용서를 받았어. 탕감을 받았어. 그런데 고작 몇백만 원 나에게 손해를 끼친 자를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은 뭘 잊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를 잊었기 때문에 절대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용서하지 못하는 자는 누구십니까? 용서하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잊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성찬을 제정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억해라. 나가 무슨 뜻입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너희가 받아야 될 모든 그 대가, 죽음의 형벌과 모든 빈문서를 내가 다 대신 처리했다. 그런 나를 기억하라고 현재형으로 말씀하셨어요. 과거만이 아니라 나를 기억해. 그래야만 너희가, 너희도 누군가를 용서하고 화해시키는 자로 너희가 서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4세기에 니사이 그리골이라고 하는 교부가 있는데 아가사 주석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 선물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세 가지. 첫 번째는 범죄의 용서, 두 번째 악행의 망각, 세 번째는 죄 씻음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 다 뭐와 관련되어 있냐면 잊어버리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존 칼빈도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용서는 무엇이냐? 분노와 미움, 복수심을 마음에서 기꺼이 몰아내는 일, 이것이 용서다. 여러분, 남아공에 데스몬드 투투라고 하는 주교가 계셨어요.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가 학대자의 노예가 됩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는 학대하는 자의 노예가 된다. 그러므로 용서는 가해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데스몬드 투투가 만델라 대통령과 함께 남아공을 다시 재건하면서 인종차별을 행한 이들을 처벌할 때에 죄 지은 대로 다 이 사람을 그 죄값을 치르게 한 것이 아니라 회복하게 하는 정의를 펼칩니다. 뭐냐면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회복적 정의의 초점이 뭐였냐? 불화를 치료하고 관계를 회복하고 희생자와 범죄자 모두의 복권을 추구하는 데 있어요. 그래서 나라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만일 이것을 계속 누군가를 처벌하고 했다면 나라는 끊임없이 복수, 끊임없는 복수로 나라가 완전 망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그렇지 않아요. 완전히 새로운 나라가 되었어요. 그러면서 그가 자신의 책 제목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용서 없이 미래는 없다. 용서 없이 미래는 없다. 영어로는 No future without forgiveness. 용서 없이는 미래가 없습니다. 자, 하나님은 에서와 야곱의 관계 서로 화해하지 않고 용서 없이는 이들에게 미래가 없다는 것을 잘 아셨어요. 그래서 회복하는 그 길로 인도하신 거예요. 야곱이 그 관계를 풀지 않으면 야곱은 정말 이스라엘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야곱은 이제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시키는 그 이스라엘이에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야곱이 베델에서 보았던 그 환상, 꿈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자기 머리 위에 계단이 하늘로 쫙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 앞에 쫙 연결되어 있었어요. 천사가 그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뭘 보여주는 거냐면 너로 말미암아 하늘과 땅이 연결되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연결이 되고 또한 사람과 사람 사이가 연결되어진 그 비전을 보여주신 거예요.
야곱아, 너의 인생, 그리고 너의 민족, 너의 자녀들은 앞으로 그런 민족이 될 거야. 그 화해케 하고 하는 그 사명을 주신 건데 야곱이 형과 틀어져 있어요. 어떻게 쓸 수 있어요? 못 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화해케 하시는 자로 그 길로 인도를 하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야곱과 형 에서를 화해하게 하신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자, 이것이 이제 결론입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뭘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조금씩 조금씩 나오는데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놓칠 수가 있습니다. 누구냐면 요셉입니다, 요셉. 자, 요셉이 맨 뒤에 있다가 다시 나와서 인사하는 장면이 나와요. 다른 형들 이야기는 안 나오죠. 요셉이 언급이 됩니다. 왜 성경이 여기서 요셉을 언급을 하고 있을까요? 바로 요셉은 다음 세대를 상징합니다. Next generation. 머지않아 우리가 이제 살펴보겠지만 요셉과 형들 사이는 완전 원수가 됩니다. 형들이 요셉을 팔아 넘기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이 야곱과 에서 사이에 벌어진 비슷한 사건이 다음 세대에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형들이 동생을 노예로 팔아 넘깁니다. 이번에는 동생인 요셉이 피해자가 되고 형들이 가해자가 되는 거죠. 바뀌긴 했지만 어쨌든 관계가 원수가 되는 것은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시간이 흐릅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고 소위 갑이 되죠. 그리고 형들은 을이 됩니다. 갑이 되어서 갑질할 수 있는 기회, 즉 복수할 수 있는 기회가 요셉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위치에서 얼마든지 요셉은 형들을 죽일 수도 있고 처벌할 수도 있었던 그 기회가 주어지는데요. 만일 오늘 본문에서 야곱과 에서의 용서와 화해가 없었더라면 과연 요셉은 형들을 용서했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에서가 야곱에게 복수를 했다면 요셉도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아, 그때 큰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를 용서하지 않으셨지? 뭐 내가 용서할 이유가 뭐가 있어? 나도 형들을 용서할 수가 없어. 또한 야곱이 에서를 찾아가지 않고 그냥 모른 척하고 그냥 이렇게 지냈다고 한다면 요셉도 형들을 모른 척할 수도, 알아보질 못했거든. 아, 형들이 굶어 죽든 말든 무슨 상관이야, 나랑. 나도 모른 채 해야지. 아, 그때 아버지가 형 찾아가지 않았어. 큰아버지 찾아가지 않고 그냥 서로 모른 채 지내자. 아, 나도 그럴 거야. 그거 다 지작거리하면 귀찮고 그냥 아버지만 좀 모시고 형들은 내버려두지.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냐고요. 새로운 야곱,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자가 누구냐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요셉입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이제 흉년을 맞이해서 이제 막 그 식량을 구하러 애굽에 갔다가 나중에 이제 요셉을 통해서 이 애굽의 고센 땅에 이 야곱과 아들들이 정착을 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이 민족이 생기 불어나게 됩니다. 수백만 명을 늘어나게. 그러니까 요셉이 아니면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 못 되는 거죠. 그 키를 요셉이 쥐고 있는데 지금 요셉이 보고 있는 장면이 뭐예요? 화해입니다. 화해. 아, 우리 아버지와 큰아버지가 이렇게 화해하는구나. 20년간 떨어져 있어도 원수지간이었는데 화해하는구나. 용서하는 것이구나.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그걸 봤단 말이에요. 요셉은 그것을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무슨 생각 드는지 아십니까? 자, 지금 야곱이 어쨌든 에서와 화해하는 길로 순종해서 갔잖아요. 사이가 정말 죽을 것만 같지만 순종해서 갔잖아요. 하나님은 왜 야곱을 그렇게 인도하신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야곱만 보지 않으세요. 그의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전체를 보시면서 야곱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삶을 인도하실 때 우리는 보통 아, 우리가 어디로 갈까? 어떤 직장으로 가야 될까? 뭘 해야 될까? 이렇게 고민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만의 이슈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세대만이 아니고 우리 다음 세대, 여러분 자녀들과 그 다음 자녀들과 이 전체를 하나님은 보시고 이 화해의 길, 연합하게 하는 나라, 열방을 새롭게 하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 이 관계는 회복이 되어야 돼. 그러므로 우리를 누군가로 만나게 하고 화해하게 하고 연합하게 하는 것은 단지 나와 그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넥스트 제너레이션, 그 다음 세대, 다음 세대 이 전체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아신다면
묶인 관계 그대로 둘 수 있겠습니까? 끊어진 관계 그냥 둘 수 있겠냐고요.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될지. 그러면 끊어진 관계, 원수진 관계, 그게 우리 세대로 끝나지 않고요. 다음 세대로 그대로 넘어갈 겁니다. 왜? 본 게 있으니까요. 아, 우리 부모님이 그때 그렇게 끊어버렸지. 아, 모른 채 버렸지. 난 몰라 했지. 아이, 뭐 그게 맞나 보다. 자녀들은 부모님이 말한 게 아니라 행동하는 것을 보고 배웁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야곱이 순종했잖아요. 죽을 수도 있었지만 순종해서 앞으로 나아갔단 말이에요. 1차적으로는 그것은 분일에서의 사건, 하나님과의 먼저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변화된 것 때문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나 또한 그의 안에 담대함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회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굉장히 껄끄러운 관계로 나가게 하시는데 도무지 내가 못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 이슈는 단지 여러분만의 이슈가 아니라는 것을 누가 보고 있어요? 다음 세대가 보고 있어요. 뭐 저희 집안 얘기 때문에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저희 부모님 세대에도 그런 비슷한 아주 유사한 갈등이 있었던 때가 있었어요. 저는 그걸 지켜봤습니다. 어떻게 대하실까?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실까? 아버지께서 다 손해를 보더라도 관계를 지켜줬어요. 아니 어떻게 그러실 수 있을까? 보통 손해가 아닌데 어떻게 그러실 수 있을까? 근데 다른 것보다 뭐 아버지는 거기까지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저에게 준 임팩트가 어마어마합니다. 수천만 원의 재정의 손해를 보더라도 관계를 깨는 일은 해서는 안 된다. 저에게 준 것이 너무 강력해요. 그리고 그것이 영적인 영향력이 흐르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제가 목회자로서 솔직히 목회자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연결시키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사람과 사람 사이를 연결시키는, 화해시키는 자인데 부모님이 원수 맺고 관계를 풀지 않고 끊어진 채로 살아가는 것이 그대로 저에게 넘어왔다 칩시다. 이 사역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순종하신 그 부모님의 모습을 제가 보기도 했고 그 영적인 흐름이 저에게도 왔어요. 앞으로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내가 피해를 준 자가 있다면 찾아가고 또 나에게 가해한 사람이 있으면 내가 먼저 다가가서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데를 기억하고 용서하고 잊어서 관계를 잇는 자가 되어야겠다. 그 마음을 갖게 된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 아, 그래서 본문은 요셉을 찾고 언급했구나. 왜 다른 형들은 얘기 않고 요셉만 2절에 라엘과 요셉은 뒤에 두었고 또한 쭉 읽다 보니까 요셉이 또 등장을 해요. 7절에도 요셉이 라엘과 더불어 나와 저랑, 야, 다른 형들 안 나온다고요. 있었겠지만 왜 굳이 요셉을, 물론 사랑하니까 했겠지만 요셉을 언급했을까? 나중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똑같은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러나 요셉은 화해자로 씁니다. 지난 8월 15일에 광복절에 하늘 연합기도회가 있었어요. 그 비전센터 2층에서 있었는데 그때 이제 일본 그리스도인 청년 와타나베 나이키 상이라는 분이 굳이 그 이것 때문에 뭐 이렇게 큰 행사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일본에서 비행기를 타고 여기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간증을 하시는데 미국에서 이제 교회를 나갔다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거기 세례를 받고 일본에 돌아와서도 계속 신앙생을 하신 겁니다. 그러다가 치바 영광교회를 알게 되어서 그 목사님한테 제자 훈련을 받으시고 또 지금 이제 선교 훈련 또 이렇게 받으시는데요. 그분이 이 한국 기독교로부터 받은 자신의 은혜를 이렇게 막 얘기하면서 그 감사를 막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의 자기가 자서전을 봤는데 너무나 은혜를 받았습니다. 원수까지도 용서하고 품는 뭐 그런 얘기 하시다가 갑자기 우리 일본과 한국의 과거사를 그분이 언급을 하시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민감한 이슈 아닙니까, 이거 사실? 근데 그분이 얘기를 하시다가 지난날에 행하였던 모든 신사 참배를 강요했던 것, 우상 숭배를 강요했던 모든 것에 대신 사죄하고 싶습니다. 조선의 신앙인들을 박해하고 그들의 신앙을 비틀고 왜곡시켰던 모든 죄에 대해서 제가 대신 사죄하고 싶습니다. 그런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그 사죄에 참여하고 있었던 모든 분들이 굉장히 숙연해졌습니다. 그는 이 회개와 사죄를 위해 일부러 여기까지 비행기를 타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분을 보면서 안 그래도 이 본문을 묵상하고 있었는데 가해자, 뭐 그분이 가해자는 아니지만 야곱이 생각이 났어요. 굳이 와서 나아가는 에서에 나아가서 이 관계를 풀려고 하는 그 야곱의 모습이 함께 보이는 겁니다. 야곱의 그 용기와 진정성을 통해 하나님은 형고의 관계를 풀어줬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다음 세대, 요셉의 세대에도 복을 주셔서 갈라설 수 있었던 위기를 극복하게 하시는 은혜를 미리 주신 것이죠. 마찬가지로 저는 그들의 자녀들이 원수를 믿지 않았고 환화가 되었던 것처럼 대한민국이 진정 선교 완성을 위한 열방의 화해자가 되려면 묶인 관계가 풀려야 됩니다. 가장 먼저는 뭐겠습니까? 북한과의 관계죠. 정권은 악해서 무너져야 되지만 우리가 북한을 미워하는 마음으로는 통일이 될 수 없어요. 일본은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예요. 고린도 후서 5장 18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십자가에서 이미 주님께서 모든 원수를 소멸하셨다. 원수된 것을 소멸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원수된 것을 이미 주님께 십자가에서 다 없애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결론을 지으면서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찾아가야 될 여러분들의 에서는 누구십니까? 여러분 묶여 있으면 하늘에서도 묶이는 거예요. 풀셔야 됩니다. 또한 여러분이 용서해야 될 야곱은 누구십니까? 용서는 기억한 자만이 용서할 수 있고 잊을 수 있어요. 아, 하나님 내게 베풀으신 내가 어떤 형편에 있어 내가 어떤 처지에 있었는데 정말 이 야곱보다 더한 죄인이었던 나를 구원하신 주님 그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도 잊을 수 있고 그 관계를 이을 수가 있는 것이죠. 아까 데스몬드 투투 주교의 책 제목 뭐라고요? 용서 없이 미래는 없다. 용서와 화해가 과거에 묶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게 한다는 것이죠. 이 놀라운 회복의 은혜가 여러분들이 막혀 있었던 모든 관계를 열게 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시고 계획하신 그 놀라운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대신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우리가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라.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룬바구시라 불렀더라.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대로 있는 믿음의 여정 시리즈는 오늘로 이제 끝이 나고 물론 창세기는 계속이 됩니다. 다음 주부터 우리 요셉에 대한 이야기 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물론 요셉도 야곱의 이야기 안에 들어가 있어요. 나중에 야곱이 다시 등장합니다. 그러나 초점이 이제는 요셉에게로 넘어가기 때문에 우리 야곱 시리즈는 오늘 여기서 마치게 되고요. 믿음의 여정이 세대를 이어서 요셉으로 이어지는 그 여정을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에서와 화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푸셔야 될 관계를 혹시 푸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셨고 야곱이 자기에게 행했던 그 모든 악한 어떤 행위들을 잊게 하시고 그 관계를 다시 잊게 이어주셨죠. 그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지난 주 중에 어떤 분이 저에게 연락을 하셔서 짧은 간증을 하셨어요. 남자 청년인데요. 바로 이 자리에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셨다고 해요. 지난주 말씀을 듣던 중에 하나님께서 자신이 용서해야 될 사람, 그러니까 야곱이 생각이 났다고 합니다. 말씀을 듣던 중에 생각이 나고 용서라는 마음에 순종해야 해서 우리가 세 번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눈물이 막 나고 아니 통곡이 막 나더랍니다. 왜 통곡이 났을까?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이 통곡이 아니고요. 자기가 하나님께 얼마나 범죄했는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가 막 생각이 나면서 그러나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해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참아주시고 자기의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그것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는가 그 은혜를 깨닫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하다고 하는 그런 간증을 해 주셨어요. 이 놀라운 화해와 또한 용서의 그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은 에서와 그렇게 화해를 하고 나서 다시 헤어집니다. 에서는 세일로 가고 야곱은 숫곳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세겜이라는 곳에 정착을 해요. 화해를 했다고 해서 반드시 같이 살아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야곱과 에서는 떨어져서 살게 돼요. 그리고 야곱은 이 세겜이라는 곳에 정착을 해서 한 10년 정도를 이 세겜 땅에서 보내게 됩니다. 그 기록이 34장의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34장을 살펴보진 않았지만 이 부분을 간략하게 좀 다루고 이 35장을 진행하겠습니다. 이 34장을 보진 않았지만 야곱의 가정사에 있어서 결코 잊을 수 없는 소위 흑역사가 기록된 것이 창세기 34장입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딸 이 레아의 딸이기도 하죠. 야곱의 딸 디나가 이 세겜이라는 곳에서 성폭행을 당합니다. 강간을 당하는 끔찍한 사건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4장에 보면 이 야곱이 레아로부터 낳은 딸 디나가 이 세겜에 있는 땅에 그 여성들, 여인들을 보러 나갔다가 아마 놀았던 것 같아요. 뭐 그 여성들이 어땠는지는 묘사하고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 여성들과 함께 놀다가 그 땅에 추장이었던 세겜이라는 남자의 눈에 띄게 됩니다. 그리고
불미스러운 일을 당하게 된 것이죠. 불행 중에 다행이라고 할까요? 이 세겜이라는 남자가 디나를 범하였지만 이 여인을 사랑하게 됩니다. 디나를 사랑하게 돼서 내가 이 여인을 나의 아내로 삼겠다라고 마음을 먹게 돼요. 그러나 이 디나와 야곱 가정의 입장에서는 사실 분명 수치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듣고 가장 근심하고 가장 분노했던 자는 누구냐면 아버지 야곱이 아닙니다. 바로 야곱의 아들들이자 이 디나의 오빠들, 이 오빠들이 가장 분노하게 되죠. 그때에 이 세겜의 아버지 바로 이 하몰이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중재를 합니다. 자신의 아들이 이 디나와 결혼을 하고 싶어 하니까 통혼을 허락해 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차피 이 땅에 왔으니까 땅을 사서 여기를 기업을 삼아서 정착을 하라고 제안을 하죠. 그리고 세겜도 찾아오더니 이 디나와 결혼을 하겠다, 그리고 예물을 필요하다면 필요한 대로 내가 다 줄 테니까 결혼을 허락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자기가 잘못하긴 했지만 뭐 죄송하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 여인은 내가 책임지겠다, 뭐 그런 식의 접근을 하게 된 것이죠. 근데 이 야곱의 아들들, 디나의 오빠들은 그 제안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먼저 얘기는 뭐냐면 우리는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하고는 결혼하지 않는다. 우리의 이 여동생을 보낼 수가 없다. 너희들은 할례 안 받지 않았냐? 그러면서 할례를 먼저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겠다. 뭐 이런 식으로 제안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들이 그를 좋게 여기고, 이 세겜만이 아니고요,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이 세겜 속한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게 되죠. 근데 이것은 계략이었습니다. 그럼 할례를 받게 되면 남성들이 며칠간 꼼짝을 못하게 되죠. 바로 그때를 노리기 위한 계략이었던 것이죠. 이들이 모두 할례를 받고 움직일 수 없을 그때에 이 디나의 친오빠죠,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들고 습격을 해서 그렇게 아파하던 남자들을 모두 죽이게 됩니다. 완전히 학살을 하게 돼요. 그뿐만이 아니라 거기 있는 부녀자, 그 다음에 아이들 다 데려오고, 그 다음에 납치하는 것이죠. 그리고 재물들까지 다 노략해 옵니다. 그것이 이 34장에 벌어진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복수를 정말 제대로 한 것입니다. 야곱이 이 소식을 듣고 깜짝 놀라요. 그러니까 디나의 그 소식을 들었을 때는 별로 놀라지 않던 야곱이 그들을 학살했다는 소식에 너무 놀라면서 이 시므온과 레위를 막 혼내면서 호통을 칩니다. 그것이 34장 30절이에요.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 때문에 누가 위험해진 겁니까? 오늘 이 30절 잠깐 자막에 보시면 강조되고 있는 부분이 뭐예요? 나입니다. 야곱은 계속 내가, 나의 집이 자꾸 나를 두려워하면서 내가 그렇게 될까봐 걱정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실제로 이 가나안 족속이 연합해서 쳐들어오면 뭐 다 죽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실제적인 두려움에 휩싸이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시므온과 레위 입장에서는 이러한 아버지의 반응이, 이 야곱의 반응이 너무 서운한 거야. 그러면 가만히 있어야 되냐? 그럼 우리가 그렇게 한 상황에 두고 그냥 가만히 있으란 겁니까, 아버지? 그들은 과연 옳습니까? 31절에 이렇게 물어요.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 여동생을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복수한 것은 잘못이고 그들이 우리 여동생을 창녀처럼 대우한 것은 아버지 옳은 겁니까? 왜 아버지는 우리만 책망하시고 그들이 아버지의 딸 그리고 우리 여동생인 디나에게 한 것은 왜 침묵하십니까? 이 시므온과 레위의 말이요, 상당히 그럴듯하고요, 합리적인 것 같아요. 물론 이 당시에 아버지에게 이렇게 대들면서 말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오죽했으면, 오죽 분노가 지금 안에 차올랐으면 아버지에게 그렇게 말했겠습니까? 근데 참 그 과정을 잘 보면요, 이상하게 말씀드린 대로 야곱은 디나의 사건에 대해서 별로 언급하지 않고요, 분노했다는 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저 내가 지금 죽임을 당할지도 모른다 걱정하는 데에만 급급해 있죠. 왜 그럴까? 이유는 나오진 않는데 성경은 이 디나가 누구의 딸이라고요?
레아의 딸이다. 별로 자기가 사랑하지 않았던 이 레아의 딸이었다라는 것을 언급하고 그냥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별로 사랑하지 않아서 그랬는지도 모르겠어요. 그게 첫 번째 이유였을 것이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수가 적기 때문에 우리가 몰살당하면 어떡하냐, 우리가 소수기 때문에 여기서 보복하면 안 된다, 아마 그런 접근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야곱은 리더십을 발휘하지 않고 그냥 그 두 아들들만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실 이 시므온과 레위의 입장에서는 이 공의를 세워야 되는데 자기는 잘했다라고 아마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한국에 사회 이슈죠, 흉기 난동 때문에 굉장히 사실은 걱정이 많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신림동에서 흉기 난동으로 4명의 사상자가 있었고, 또 같은 지역이죠, 대낮에 여성이 운동을 하다가 폭행을 당해서 결국 그 여성이 죽고 말았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 악한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범죄에 대해서 공권력이 힘을 발휘해서 마땅한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되고, 그 처벌 수위가 낮다면 그 법을 개정해서라도 해야지요. 그것이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예요. 국민과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이 시므온과 레위가 한 복수가 과연 옳았는가? 그 당시에는 뭐 국가라는 개념 자체가 이들에는 없었고 부족 개념이었기 때문에 공권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이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를 할 수밖에 없는 시대였죠. 문제는 뭐냐면 눈에는 눈 수준이 아니었다는 거죠. 물론 이 성폭행을 당한 것은 굉장히 끔찍한 일이지만, 안타까운 일이지만 지금 보십시오. 완전 학살했습니다. 약탈을 했습니다. 재산을 다 몰수했습니다. 단지 복수가 아니라 이건 정말 인류사에 남을 흑역사가 기록이 된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요? 하나님의 백성에 의해서. 이게 굉장히 불편한 사실입니다. 이 존 딕슨이라고 하는 목회자이면서 역사학자가 쓴 책인데요, 벌거벗은 기독교 역사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의 핵심 주장이 뭐냐면 기독교 역사는 한결같이 거룩한 것과는 거리가 멀었다 입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한결같이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 역사에는 정말 거룩하고 정말 아름답고 정말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성교 역사와 그런 것들이 참 많이 있지만, 그러나 중간중간에 한결같이 않게 정말 우리가 가리고 싶은 역사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십자군 원정을 들 수가 있습니다. 1099년 7월 15일에 십자군 원정대가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거기 결국 그 방어선을 뚫고 예루살렘의 방어벽을 뚫고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있었던 모든 그 시민들, 남자와 여자와 아이 가릴 것 없이 살육을 저지르거든요. 그들은 그 다음날 7월 16일날 대학살의 현장에서 약 500m 떨어진 교회가 있었어요. 바로 예수님의 성묘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감사 예배를 드려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했다. 수고와 슬픔이 기쁨과 환희로 바뀌었으니 이날은 대대로 유명해질 것이다.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는 그 교회에서 잔혹한 군사적인 승리를 축하하는 기쁨의 찬양과 기도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 이 벌거벗은 이 기독교 역사의 한 장면이고 숨기고 싶은 한 장면이지만 기록이 되었어요. 자, 34장 숨기고 싶은 기록인데 성경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백성이 난폭할 수 있고 세상보다 더 악해질 수 있는지 그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는 우리에게 던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은 세상과 과연 다르냐? 과연 우리는, 우리의 그 정의는 세상과 다른가? 과연 우리의 의의는 더 나은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죠. 만약 그렇지 않다면 도대체 이 하나님의 백성, 이 야곱의 가족들에게 지난 이 세겜에서의 10년 동안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졌길래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까지 타락할 수가 있는가를 우리는 물어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사실 우리 가정이나 우리 삶에 벌어지는
사건, 사고, 또 안타까운 일들을 그 원인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깨어진 세상이고 공중 권세에 잡은 악한 영들이 사로잡게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사탄이 역사해서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원인을 우리가 알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또한 우리나 혹은 누군가에게 고통이 찾아왔을 때 섣불리 그 원인을 말해주려 하다가는 욥의 세 친구들처럼 하나님께 책망을 받을지도 몰라요. 그가 뭐 악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 함부로 너의 말을 입술을 놀리지 말아라. 하나님이 그렇게 책망하실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그렇게 아파하는 이들을 우리는 함께 위로하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가장 먼저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 삶에서 벌어지는 마치 이 징계와 같은 이 사건들을 보면서 원인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야곱의 케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33장, 34장, 35장을 넘어가면서 야곱이 이 34장에서 겪은 이 가족 전체가 지금 위기에 처한 이 상황에는 사실은 어느 정도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몇 가지 이유 중에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기억하십시오. 영적인 안주입니다. 죄송하지만 술 안주 아닙니다, 여러분. 영적인 주저앉음, 안주, 만족하는 것에 있습니다. 야곱이 정착한 이 세겜이 의미하는 것이 뭐냐면 야곱의 영적인 안주를 상징해요. 왜냐하면 야곱이 가야 할 곳은 세겜이 아니고 어디입니까? 베델입니다. 분명히 그 베델에서 하나님 만났을 때 내가 이곳에 돌아와서 하나님께 십일조를 드리겠습니다라고 서야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그것을 싹 잊어버리고 지금 오는 길에, 자, 베델로 가는 길에 다 가지 않고 멈춰버립니다. 세겜과 베델은 약 30km, 그러니까 거기서 더 내려가야 베델이고요. 거기서 더 올라가야 산지역이, 약간 산악지역, 300m 더 높은 지역이 베델입니다. 거기에 갔었어야 되는데 가지 않고 세겜이라는 곳에 머물게 되죠. 이 세겜이라는 도시는 소돔과 고모라 정도는 아니지만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사는 세속 도시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디나가 그 도시의 사람들과 딸들과 어울리는 것이 뭐 큰 문제는 아니겠지만 이슈는 이겁니다. 그 도시에 하나님 믿지 않은 아이들과 어울렸을 때에 내가 그 아이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칠 것이냐 아니면 내가 세상의 영향을 받을 것이냐, 어느 쪽이었을까요? 디나는 후자였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성경 전반에 걸쳐서 말합니다. 왜냐하면 디나에 대한 얘기는 없지만 그 오빠들이 하는 그 행동들, 예를 들면 폭력성, 복수심, 잔인함, 이 모든 것은 이 가나안 문화에 그들이 아주 깊숙하게 동화되어 가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인간의 타락한 본성에 더하여서 하나님이 마치 없이,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가는 이 세속 도시의 문화에 완전히 물들어 있었던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여겼던 이들이 이 세상의 세겜의 사람들 못지않게 어떻게 보면 더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된 이유에는 야곱에게 큰 책임이 있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세겜은 정착할 곳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머무르고 말았습니다.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세겜에 살다 하더라도 아,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내가 베델에서 하나님 만났어, 너희도 베델의 백성으로 세겜에서 살아가야 돼. 즉 세상 속에서 살지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 이제 그 얘기죠. 그렇게 한다면 세겜에 산다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었을 것입니다. 문제는 야곱은 디나에게 별 관심이 없었어요. 이 딸을 믿음으로 양육하고 키우는 데 관심이 없었고 더더군다나 이 아들들의 행태를 봤을 때는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야곱은 자신이 가장으로서 영적인 리더십을 발휘하지 않고 뭘 했는지 그냥 10년의 세월이 흘러가 버립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무엇을 기대했냐면 영적인 완주죠. 완주. 안주가 아니고
끝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에게 주어진 영적인 그 목표점을 향하여서 결승점까지 향하여서 완주하기를 원했는데 그는 중도에 안주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쩌면 야곱은요, 보세요. 지금까지 베델에서 하나님 만났죠. 바닷 아람에서 그 라반을 통해서 신기한 그 연단을 받았죠. 분열에서 천사와 씨름,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자신의 그 공화관들이 허벅지 관절이 부러지면 이렇게 어긋나면서까지 그런 체험을 하면서 아 이제 정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 이름도 이스라엘로 바뀌는 놀라운 체험을 합니다. 그뿐이 아니라 묶였던 관계도 풀잖아요. 에서와의 관계도 풉니다. 여러분 야곱만큼 이렇게 많은 경험을 한 적 여러분 한 분 계십니까? 야 나도 야곱만큼 이렇게 많은 체험이 있다. 아마 별로 없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누구를 상징하냐면 정말 영적인 그 많은 굴곡의 여정을 다 지나온 사람이에요. 그 과정과정을 힘들지만 겪어오고 이제는 거의 이제 다다랐다 싶을 정도의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그러니까 야곱 정도가 되니까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 이제 됐다. 아 뭐 이제 분열도 경험했고 하나님도 내가 직접 만나봤고 뭐 이제 화해도 다 했겠다. 이제 뭐 할 게 뭐가 있어. 그냥 세겜에 정착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과거에 내가 하나님 뜨겁게 만났고 막 금식하고 막 성경을 뭐 매실독을 하고 막 내가 훈련을 뭘 받을까 뭘 받을까 더 이상 훈련 받을 게 없어 이제 이런 상황쯤 되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가 이제 좀 사람이 된 것 같다. 내가 정말 이제 예수님이 사람이 된 것 같다. 그런 생각 들어요. 다 듣나요? 다 웃고 있어요. 다 든단 말이에요. 그런 생각이. 그러니까 거기서 안주하게 되면서 야 나만한 그리스도인이 어딨나 그게 세겜이에요. 세겜 거기에서 머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서 이러한 비슷한 야곱의 험난한 이제 여정을 겪었기 때문에 아 나는 이제 됐다 싶은 분이 아마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수십 년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많은 영적인 진보와 성장을 이루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야곱이 더 나아가기를 원했어요. 안주하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길 원하셨고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거 있잖아요. 너에게 땅을 주고 너의 자녀들을 인하여서 번성하게 되고 너의 자녀를 통해서 왕들이 나올 지금 세겜에서 이 야곱은 까맣게 그걸 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영적 안주의 이 결과 뭔지 아십니까? 절반의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순종 안 하는 것도 아니고 하는 것도 아닌 아주 애매한 상황에 주저앉고 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절반의 순종에 머물게 되면 영향을 누구에게 미칠까요? 자녀들에게 미칩니다. 다음 세대가 그걸 봅니다. 그리고 자녀들도 아, 저렇게 살아도 되는구나. 자녀들은 그걸 그대로 흡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죠. 우리의 존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대단한 업적과 성취를 이뤄야만 너는 나의 아들이야 딸이야 그러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셨다. 그리고 지금도 사랑하신다는 것이 바로 굿뉴스, 복음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셨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을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걸 기억하셔야 돼요. 부모는 자신들이 낳은 자기의 자녀를 사랑해요. 그 아이가 얼마나 빨리 성장하든 얼마나 빨리 말을 하든 언어를 습득하든 상관없이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야. 그러나 동시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아이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정말 자녀를 사랑한다면 그 아이가 성장하기를 원하는 것이 정상적인 부모의 마음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지만 동시에 지금 그 모습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나는 너가 계속 나와 동행하기를 원하고 너가 영적인 진보를 이루기를 원하고 더 잘하기를 원하고 나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기를 원한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빌립보서 3장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어
합당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해 달려가느라.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도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것이 종점이에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주님을 온전히 닮아가는 그곳까지 우리가 계속 나아가서 완주하기를 원하시지 좀 담다 마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내가 하는 모든 목회와 섬김과 기도의 목표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라고 말씀한 게 갈라디아서 4장 19절이에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예수님 모습이 우리 안에 나타날 때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내가 합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그 모습이 분명하게 나타나기를 사도 바울은 너무나 원했고,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모든 선교와 목회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리교 운동을 일으켰던 존 웨슬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의 완전, 이것은 인간이 완벽해진다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완전은 사랑의 충만함에 대한 끝없는 열망. 아, 내 안에 사랑이 없구나. 난 더욱 주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도 그런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돼. 그 열망, 그 상태가 바로 그리스도의 완전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가 중도에 멈추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함께 가는 그 여정을 계속, 순례자 여정을 가기를 원하십니다. 야곱은 완주한 것이 아니라 중도에 안주하고 말았습니다. 세김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고 세김에 머물러서 오히려 그 10년의 세월 동안 오히려 세상을 점점 더 닮아가는, 심지어 자녀들 전체가 세상, 이 세겜에 동화되어가는 지난 10년의 과정을 겪게 된 거예요. 물론 이들은 피해자죠. 그러나 동시에 이들은 더한 가해자가 되었습니다. 세겜 안에 살면서 세겜과 구별되기는커녕 세겜과 같이 되어버린 것, 이것이 첫 번째 원인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던 거 기억나십니까? 아브라함 시리즈에서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와,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출발을 했어요. 근데 가다가 중도에 머뭅니다. 어디 멈춥니까? 하란에 멈춰요. 거기서 몇 년을 보내요. 그리고 거기서 아버지가 돌아가십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그제서야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다시 하나님께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소명을 일깨우죠. 너의 잊혀졌던 사명, 너 여기 머물면 안 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야 돼. 아, 그렇지, 여기가 아니구나.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내려오게 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비슷한 상황을 겪게 되었는데, 지금 야곱도 가다가 베델에 가다가 중간 세겜에 안주하고 정착을 하게 된 비슷한 일을 겪게 돼요. 차이점 뭘까요? 아브라함은 영적 초기에, 여정이 초기에 겪었다는 것이고, 야곱은 상당히 진행된 다음에, 어마어마한 경험을 한 다음에, 상당히 내가 이제는 진보를 이루었다라고 한 그 다음에 이 일을 겪었다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 온 가족에게 이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안주할 때에 절반의 순종이라는 것을 낳고, 그것은 동시에 다음 세대에게 나도 모르게 영향을 주고요, 동시에 하나님의 약속이 지체하게 돼요. 하나님이 지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겜에서 지체하기 때문에 약속이 계속 지체가 되는 것이죠.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베델로 향해 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러서 만족하고 안주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34장과 35장은 이에 대한 도전을 주고 있어요. 안주한 우리들에게 흔들어 깨우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35장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일어나라 이겁니다. 거기에 주저앉지 말고 일어나라. 너의 여정을 계속해 나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내가 의도한 그 땅으로 그 삶으로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니까 다시 일어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일어나시길 축복합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들을 일으키시고 친히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저앉지 말라라고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라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베델이 더 높은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올라가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완주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왜 이런 사건이 벌어졌을까? 두 번째 이유입니다. 이게 더 큰 이유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바로 야곱의 가정에 이 드라빔을 포함한 이방 신상들이 내재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가정에 소위 우상들이 들어와 있었어요. 2절에 보시면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꿔 입어라. 여기 보십시오. 만일이 아닙니다. 만일 너희 중에 우상이 있다면 이방 신상이 있다면이 아니고 너희 중에 지금 있지 이방 신상들을 버려야 된다. 야곱이요 환난을 당하고 세겜에서 고난을 당하다 보니까 깨닫게 된 게 뭐냐면 자기 가정 안에 이방 신상이 들어와 있다는 것이 생각이 났어요. 그 중에 뭐가 있냐면 바로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아버지 라반으로부터 훔치고 들어온 드라빔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드라빔. 이 드라빔은 31장에 보면 라헬이 몰래 라반으로부터 그 훔쳐오는 장면이 나와요. 31장 19절에 보십시오. 그때에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그리고 이제 온 야곱의 가족이 이제 도망을 가게 됐죠. 나중에 라반이 드라빔 없어진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 라반이 이 드라빔을 찾는데 라반은 이 드라빔을 뭐라고 부르냐면 나의 신이라고 부릅니다. 30절입니다. 이제 내가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을 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했느냐. 이 라반이 막 책망하는 거예요. 너 이건 죽었지. 근데 이 내 신이 원어나 영어로 보면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내 신들을 훔쳐갔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 개였습니다. 내 신들을 왜 도둑질했냐 이겁니다. 여러분 이 드라빔은 뭐냐면 나무나 혹은 이제 때로는 은으로 주조되기도 하는데 고대 세계에서 이 가족 수호신으로 알려진 것입니다. 가족 수호신. 그래서 주로 이제 점치는 일, 미래에 대해서 내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보면 이제 딱 알려주는 뭐 그런 그게 드라빔이에요. 이 드라빔이란 단어의 원어는 히브리어는 테라핌 이거를 이제 번역해서 드라빔이라고 했는데 의미는 뭐가 있냐면 평안을 누리다 그리고 편안하게 살다. 아, 우상다운 이름입니다. 이것만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왠지 우리 집을 이 뭔 신이 지켜줄 것만 같아. 그래가지고 막 부적도 붙이고 약간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이게 드라빔입니다. 가정의 안녕과 행복을 가져다 준다라고 여겨졌던 이 우상이죠. 그러니까 라반은 하나님을 모르는 건 아니었겠지만 실상 라반은 우상 숭배자 이 드라빔을 더 의지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당연히 그 딸도 라헬도 아버지의 영향을 받고 아, 이 드라빔이 정말 신통방통한 거구나. 그러니까 훔치지 않았겠습니까? 떠날 때에 이것만은 두고 갈 수 없다라고 한 거. 내가 가장 의지하는 게 그 순간에 나오는 거죠. 그게 뭐였어요? 드라빔이었던 것이죠. 그걸 훔쳐가지고 나온 거예요. 뭐 한국도 그럴진 모르겠지만 미국 캘리포니아 한 철학원을 운영하는데 사실상 점집입니다. 한국 원장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자신의 고객들이 굉장히 많답니다. 온라인으로 굉장히 많이 오고요. 젊은 분들이 대부분 있고요. 실제로 뭐 이렇게 워킹, 그러니까 직접 와가지고 이제 참여하기도 하는데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고객의 80%가 기독교인이랍니다. 근데 그 중에는 목회자도 어쨌든 그 뭐 어느 정도 친밀성인지 모르겠지만 뭐 그런 얘기를 하시더군요. 그러니까 이유는 뭐냐면.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그 다음에 장래에 대해서 앞으로 내가 어느 길로 가게 될 것입니까? 어느 길로 가야 됩니까? 뭐 동쪽으로 가야 됩니까? 서쪽으로 가야 됩니까? 뭐 그런 것을 물으러 아니 이분이 그걸 어떻게 아냐고 이분이 자기도 자기 내일 일이 모르는데 그걸 찾으러 물으러 온다는 거예요.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울 왕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결국 누구를 찾아갑니까? 엔돌의 무당을 찾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모습들이 있었던 것이죠. 사사기에도요, 미가라고 하는 제사장이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사실 드라빔을 같이 섬기고 있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도 믿고 우상도 겸하여 섬기는 이 혼합주의 신앙이 계속 흘러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에도요, 기복신앙이 침투할 수 있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는 그런 경우가 없는 것 같은데요. 돌예배 드릴 때 돌잡이 하지 않습니까? 아이가 뭘 잡으면 아 그대로 될까요? 요즘에는 이제 약간 성경적으로 바꾸어서 이제 약간 내용을 좀 바꾸긴 하지만 돈은 그대로 있더라고요. 돈은 빼지 않으시더라고. 어떤 분이요, 저희 교회 분은 아니십니다. 아, 놀라운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 아기가 어떤 걸 뽑았는데 정말 뽑은 그대로 성장하고 있대요, 그 아이가. 뭘 뽑았는지는 얘기를 안 하는데 뽑은 그대로 아이가 정말 그렇게 되어가고 있대요. 그래서 그걸 들은 그 목사님이 그때 그 아이에게 주신 말씀은 기억나십니까?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그건 제가 봤을 때는 목사님 잘못인 것 같아요. 전하신 분이 잘못인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도 모르게 이게 뭐 문제야. 라헬도 마찬가지. 아, 이게 뭐 문제야. 뭐 문화인데 문화. 그러면서 싹 받아들이는 것들이 우리 삶에 있다는 거야. 이 특징은 뭐냐면 드라빔의 특징은 내게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른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은닉성. 숨겨져 있어요. 자각하지 않으면 잘 몰라요, 이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그러면서도 굉장히 의지한다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라헬이 왜 드라빔을 훔친지 아십니까? 단지 그것만이 아니에요. 고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이 드라빔은 바로 풍요와 다산을 가져다 준다 라고 여겨졌어요. 여러분, 라헬에게 자녀가 몇 명입니까? 한 명이에요. 반면 언니 레아에게는 몇 명입니까? 7명. 아들만 6명.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그리고 디나까지. 와, 언니는 너무 복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저렇게 자녀를 많이 주시는데 나에게는 왜 생명을 주지 않는 거지? 나에게 왜 자녀를 주지 않는 거야? 그 당시만 해도 자녀가 다산이 복의 상징이었죠. 그리고 자신을 사랑한 야곱에게 자신도 더 많은 아들들을, 자녀들을 낳아주고 싶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에, 근데 이것이 마음이 먹는다고 됩니까? 그 마음에 드라빔을 훔쳤을 것입니다. 나도 많은 자녀 낳고 싶다. 그래서 나도 사랑받고 싶고 나도 복받은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여겨주기를 나도 원해. 근데 나에게는 아들이 하나밖에 없어. 나에게는 태의문을 열어주질 않아. 그런 마음에 드라빔을 훔친 이 라헬을 그럼 누가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손가락질할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 자녀를 많이 낳으면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는 걸까요? 그렇게 따지면 바울은 자녀를 낳지 못했는데 예수님은 죄송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다 낳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준으로 하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저는 묵상을 해봤어요. 라헬이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 왜 저에게는 자녀를 주시지 않고 왜 이렇게 기업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라헬아, 내가 너의 기업이다. 내가 너의 기업이야. 요셉이 어마어마한 인물이죠. 나중에 장자 같은 역할을 하죠. 그래가지고 뭐 거기서 에브라임 지파 뭐 거기서 또 여호수아 나오고 어마어마하죠. 하나만 나중에 이제 베냐민까지 낳으면 뭐 아들 10명 부럽지 않을 그 아들을 낳았잖아요. 어찌됐든 라헬은 그걸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요 그냥 하나님 그냥 믿는 거고 정말 믿는 것은 드라빔이었다는 것이죠. 그 긴박한 순간에 드라빔은 놓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드라빔은 무엇입니까? 드라빔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우선하는 그 어떤 것을 얻고자 하는 내가 의지하는 수단.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그 무엇을 얻고자 하는 그 수단, 하나님보다 더 갈망하는 그것을 얻고자 하는 그 수단이 바로 이 드라빔이죠. 수단이면서 동시에 우상 그 자체이기도 합니다. 나에겐 그것이 무엇일까요?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갖고 있다는 것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가장 친밀했고 가장 사랑했던 여인이었어요. 가장 많은 밤을 보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드라빔의 소유를 분명히 알았을 텐데 지금까지 모른 척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인이니까. 아예 괜히 그랬다가 이 관계 틀어지면 어떡해, 미워하면 어떡해. 그러니까 그냥 뒀는데 문제가 생기고 가정이 풍파가 닥치니까 아, 드라빔을 그때 내가 묵인하고 말았다. 그리고 그것이 온 자녀들에게도 우상이 퍼져서 나중에 보십시오. 우상이 한두 개 가지가 아닙니다.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물론 나중에 이 세겜 약탈할 때에도 얻어왔겠지만 4절 보십시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걸이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에 묻고. 이 귀걸이는요, 이것도 약간 재앙을 몰아내기 위한 목적으로 다는 건데 부적과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모아다가 얼마나 많았는지 그거를 상수리나무에 묻어버리고, 묻는다는 것은 다시 찾겠다는 게 아닙니다. 쓰레기같이 아예 그냥 처분해버리겠다는 뜻이에요. 이 동사에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지금 이 가정에 뭐가 벌어지냐면 가정의 부흥, 영적 회개와 각성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사랑했던 분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범죄하여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라고 지금 부흥이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나마 다행인 것은 지금까지 야곱이 10년 동안 뭐 했는지 모르겠지만 가만히 있다가 징계를 받은 다음에서야 정신을 차리고, 아, 내가 가장이지, 내가 배우자와 내 자녀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되지, 베델의 자녀들로 만들어야지, 세겜의 자녀들로 만들고 말았구나 뒤늦겠어요. 늦었지만 야곱이 회개를 하고 자녀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주님께로 나아가도록 베델로 인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단지 혼자만 맡기는 게 아닙니다. 온 가정을 이끌고 나아가게 되는 부흥의 역사가 다시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점검해야 될 것이, 여기 영적 가장들이 계시다면 뭐 아버지든 어머니든 간에 내가 자녀들에게 그런 영적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느냐, 정말 우리의 자녀들이 세계 문화에 동화되어가는 것을 알고도 묵인하고 있다가 나중에 징계를 당한 다음에 돌이킬 것이 아니라 알았을 때의 사랑으로, 사랑 아닌 진리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그 영적 리더십을 내가 발휘하고 있느냐, 아니면 어떻게든 되겠지 뭐 방치한 채 내버려둔 채 있고 있지 않은가.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잖아요. 야곱아, 베델로 올라가라, 일어나라, 너 그렇게 주저앉지 말고 일어나. 그 말씀 뭐냐면 회복을 시키겠다는 겁니다. 가정을 회복시키겠다고 주님께서 찾아오신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찾아오심과 함께 하심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그 가정이 다시 회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상을 버리고 정결케 하고 옷을 갈아입고, 옷을 갈아입는다는 것은 우리 신약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겸손의 옷을 입고 인내의 옷을 입고 예수님의 옷으로 입는다는 것은 이제는 행동의 변화, 그거를 의미하죠. 지금까지 산 것은 다른 삶을 살겠습니다. 이것이 옷을 입는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제단을 쌓으라고 하죠. 예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왜 드리죠? 우리가 워낙 세상 속에서 세겜에 동화되어 살다가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삶의 목적을 막 흔들려 잃어버려요. 막 혼동이 되다가 예배 듣다가 오면, 아, 내가 하나님 사랑받는 자녀지,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사명을 주셨지, 그리고 다시 한번 정렬이 되고 다시 가장 존귀한 분이 누구신지, 아, 하나님이시지, 우리가 의지할 분 주님이시지, 우리가 영광 돌려야 되는 주님이시지, 그걸 알고 다시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단을 쌓으라고 다시 야곱과 온 가족에게 명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요, 다 우상 버리죠, 정결하게 하죠, 옷 갈아입죠, 그리고 이제 베델로 가는데요,
문제가 뭐냐면 가나안 족속이 쫓아서 죽일 수 있잖아요. 딱 이놈들이 이제 죽었어 해가지고. 근데 놀랍게 오늘 본문은 빼놓지 않고 뭘 말씀하냐면 5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떠났으나 가족이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였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한 자가 없었더라. 지켜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은 지켜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그 자를 다른 이들이 두려워하게, 그러니까 경건한 두려움을 갖게. 아, 저들은,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함부로 해서는 안 돼. 그걸 누구에게 준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에게 그 두려움을 또한 다른 이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시편 34편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아멘입니까?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비록 이들은 연약하고 죄인이지만 내가 핏값으로 산 내 자녀들이야, 내 백성들이야. 주님이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보호하신 가운데 결국 베델까지 가서 제단을 쌓는데 7절에 보니까 그 베델을 또 이렇게 불러요. 엘 베델이라.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인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엘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 베델이잖아요. 그러니까 엘 베델은 하나님의 집의 하나님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냐? 여러분 베델에서 야곱이 창세기 28장에 뭘 경험했냐면 서원을 사실 했어요. 하나님, 제가 너무나 지금 어려운 형편에 있는 도망자 신세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해주셔서 제가 가는 이 길에서 자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심, 그 다음에 제게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고 공급하심, 그리고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면 인도하심, 이 세 가지를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전 돌아와서 여기서 11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예배할 것입니다 라고 서원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돌아왔어요. 베델에 왔더니 엘 베델이래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까지 야곱의 이 신앙 고백은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뭘 해주시는지 관심이 훨씬 더 많았어요. 물론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이 보호하십니다. 공급하십니다. 인도하신 하나님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을 겪고 난 다음에 시선이 초점이 좀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보호하시는, 보호의 초점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 그냥 하나님 그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뭐 어떤 선물 말고, 그것도 너무 좋죠, 감사하죠. 그러나 선물 그 손 말고 그냥 그 하나님 자체가 이제는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이 엘 베델이에요. 야곱에게 다시 한번 영적인 진보가 일어났다는 증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러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아버지시니까 일용할 양식을 구하십시오. 너무 중요한 기도예요. 근데 기도가 계속해서 깊어지다 보면 그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저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저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분께 나아가는 걸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또한 물론 간구를 하죠. 그 변화를 지금 야곱이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집에, 집이 좋다야, 야, 집 너무 좋다, 먹을 것도 많네, 거기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계신 하나님께 초점이 이제 맞춰지더라는 것이죠.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겜에서의 10년 동안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타나셨지만 잘 몰랐어요. 그래서 야곱에게 하나님은 실제가 아니었던 영적인 침체 10년의 세월이었습니다. 동시에 가족들이 이 세겜이라는 이 세속 도시에 완전히 물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주해버리고 완주하지 못한 상황. 하나님은 베델로 오라고 하세요. 베델로 와라. 너의 그 혼합주의에 물들어버린 신앙, 너의 잃어버린 정체성을 다시 한번 베델에 와서 회복하라. 너의 환난 날에 내가 응답했던 그곳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내가 너를 다시 만날 거고 너를 다시 소생시킬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너 이스라엘이잖아, 너 정체성 바뀌었어,
너가 주도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너의 삶을 주도한다, 내가 너를 다스린다. 그게 이스라엘이거든요. 다시 한번 이름을 상기시켜주면서 약속을 다시 들려주죠. 너 잊었니? 내가 너에게 준 약속 있지. 그게 뭐냐면 11절이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너희 허리에서 나올 거야. 왕들이 나오고 민족이 돼가지고 이거 불가능해 보이지.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자기를 나 전능한 하나님 엘샤다이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이 단어가 언제 나온지 아십니까?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이 아직 자녀가 없을 때에 별을 보여주시고 엘샤다이다 전능한 하나님이야 내 앞에서 완전하라. 그때 그 말씀이거든요. 다시 야곱에게 나 전능한 하나님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이야. 너의 믿음 너의 신실함이 아니라 나의 신실함으로 이걸 반드시 이룰 거야. 여러분 이거 복음 아닙니까? 복음 하나님 그걸 이루시겠다가 주님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집에 베델에 거하겠습니다라고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왕들이 나온다고 했는데 거기에 영원한 왕 바로 우리 주님이 나오시게 되죠. 우리 주님이 태어나실 왕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바로 베델이세요. 예수님이 내가 사흘 만에 성전을 일으키리라.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래요. 자신이 하나님의 집이래요. 그러니까 베델이죠. 그리고 하늘과 땅 연결시키는 그 인자, 그 이스라엘이 누구냐? 바로 자기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51절 보십시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원래 야곱이 봤던 환상인데 그 야곱 대신에 누가 들어가 있어요? 인자, 바로 예수님. 내가 새 이스라엘이야. 내가 베델이고 내가 그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유일한 길, 그 계단이 바로 나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하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고 했죠? 베델에 머물라, 베델에 거주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기 거주하다가 이제 영어로는 dwell이라고 되어 있는데 remain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예수님께로 가서 거기에 머물라라고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이런 말씀을 하셨죠. 기억나십니까?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무슨 말씀이죠? 야곱이 얼마나 많은 경험을 했습니까? 베델의 체험과 그 다음에 바다나람과 분열과 여러 가지 체험을 했지만 야곱아 너가 내 안에 베델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아무리 너가 수많은 경험과 영적인 체험을 했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영적인 진보를 이루었다 할지라도 너가 나를 떠나가면 마른 가지처럼 될 뿐이다. 세겜 사람들과 별 다를 바 없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러니 너는 내 안에 항상 머물러 있어야 돼. 베델의 과거의 체험이 아니야. 과거의 체험으로 만족해서는 안 돼. 너는 항상 내 안에,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한단다. 그러면 내가 너 안에 거할 거야. 그러면 너는 마르지 않는 가지처럼 항상 사시사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주님은 그 말씀을 오늘 하시는 거예요. 항상 주 안에 머무는 것은 과거형이 아니고 현재형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베들레 올라가서 주님 안에 거할 때에 풍성한 열매를 맺고 우리가 뭔가 된 것 마냥 아, 이 정도면 됐겠다. 여러분 그런 순간 여러분 어제 성령 충만했다가 오늘 죄악 충만한 것이 우리입니다. 어제 그렇게 은혜로운 말과 순종을 보였다가도 오늘의 그 입에서 같은 입에서 어제 그렇게 찬양했던 입술에서 같은 입술인데 누군가를 미워하고 저주하는 말이 나올 수 있는 것이 우리라고요. 마른 가지가 되어버린 여러분 많은 경험 저도 마찬가지. 주님 주 안에 항상 머물러 있기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기도 가운데 주님의 임재 가운데 저를
주여 인도하여 주셔서 늘 포도나무 이신 주님께 붙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지난주 중에 교회를 한 번도 다녀본 적이 없는 어떤 분이요, 감사의 편지를 보내주셨어요. 이분은 신앙이나 종교를 가져본 적이 없는 분입니다. 심지어 뭐 가족들이 막 이제 주변에서 무슨 신앙 얘기를 하면 막 권유도 뿌리치고 가족들이 비웃고 손가락질을 하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완전 세겜 사람이죠. 모든 것을 자기 기준에 따라 살았던 사람이래요. 그분이 이렇게 있으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누구의 권유도 아니고 그 어떤 이유도 아닌 갑자기 그 무슨 마음도 아닌 제 스스로 생소한 교회의 문, 하나님의 집을 두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그 집을 찾게 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떤 외력도 없이 불시에 불현듯이 스스로 제가 하나님의 집, 그 교회 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아, 부족한 제 곁에도 항상 머물러 계셨고 돌봐주신 분이 하나님이셨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와 더불어 저의 믿음이 발현될 수 있는 시기에 이르러 교회 목사님의 말씀을 여러 말씀을 듣고 또 읽으면서 또 하나님께서 믿음의 문, 교회의 문, 순종의 문을 열어주심에 얼마나 감사한지 꼭 이 감사를 표현하고 싶어서 이렇게 연락을 드립니다. 완전 세겜에 있다가 베델로 그냥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 문을 막 두드리는 거예요. 뭐 이런 분이 계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가족 중에 완전 세겜에 동화된 분 계십니까? 야, 이건 뭐 도무지 이건 인간으로 될 수가 없어. 변화될 수가. 이분 보세요. 갑자기 어느 날 어떤 이유도 없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의 문, 그 성전 문을 베델을 막 두드렸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여러분 가정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베드로 아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 시몬이래요. 그렇게 칼부림했던 시몬과 레위, 한 각사를 저질렀던 그 폭력성이 난무한 그 시몬, 어떻게 그 이름을 갖고 있었을까요? 시몬답게 예수님 잡혀가니까 칼 뽑아가지고 막 베어가지고 내가 막 예수님 지켜줬던 칼로 막 대드는 그 시몬, 예수님과 3년 이상을 같이 지냈잖아요. 아니 그럼 세겜 사람과 별 다를 바가 없어. 이 시몬, 예수님이 제자 훈련 아무 효과가 없네. 그동안 한 그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원래 도루묵으로 도루묵 된 것 같아. 칼 내려놔라 막 이러면서 예수님이, 그런 시몬, 폭력성이 난무했던 그 시몬을 주님은요 그대로 받아주시잖아요. 그리고 그의 폭력과 그의 그 모든 죄성을 그에게 부과하지 않으시고 그 처벌을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시몬을 대신해서 죄값을 받으시고 다 사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그 시몬을 부르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하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 그러니까 막 자기가 칼 휘둘렀던 것부터 해서 막 옛날에 수지자라고 불렀는데 막 막판에 엉망을 했던 그 모든 순간 예수님 부인하고 막 다 생각이 났어.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말을 못하니까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요 그 시몬을 그대로 끝까지 사랑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이름을 바꾸시죠. 베드로야, 너는 그렇게 폭력성 있는 시몬이 아니고 너는 반석이다. 반석. 너를 통해서 수많은 제자들이 나올 것이고 교회들이 세워질 것이다. 무너지지 않는 반석이다. 그렇게 정말 우리가 변치 않잖아요. 우리는 일정하잖아요. 꾸준하잖아요. 그렇게 안 변한단 말이에요. 참 지독하지 않습니까? 더 대단하신 분은 꾸준하게 변치 않게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그게 더 대단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같았으면 벌써 포기했을 텐데 끝까지 품으셔서 결국 반석으로 만드시는 분은 바로 주님이세요. 결국 세겜에서 나아가서 베델로 가게 하시는 분도 주님이세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끝까지
인도하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모나, 너는 이제 베드로라, 반석이라, 음부의 권세가 너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면서 안주하지 않고 끝까지 완주함으로, 아, 저 사람을 보면 예수님 만나는 것 같아, 저 사람 보면 주님 만나는 것 같아, 얼마나 따뜻하고 사랑스러운지 몰라, 그 사랑이 풍성한지 몰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런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